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을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제한하자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서요.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. 후보의 가족도 독립된 인격체인데 후보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아주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을 하는 게 맞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그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.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국가의 얼굴입니다. 그래서 대통령 가족에게도 사생활은 보호해드려야 옳지만 그러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작심하고 비판한 내용으로 느껴집니다. 하루 전날에는요,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이 해경궁 김씨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. 자, 엄근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좀 강하거나 튀는 행보는 안 하던 이낙연 전 대표인데, 글쎄요, 지금 이미지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. 지지율도 많이 오르는 추세이고,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포지션으로 바꾼 건가요? 사실 공세와 수세 면에서는 이동 후보가 수세적으로 가면 필패니까 네. 이동 후보는 당연히 공세적으로 하는 거고 본인의 기존의 이미지가 뭐 어찌 됐든 뭐 어그레시브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에요. 네.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사이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사이다의 나답게 이재명답게라고 할 때 그 답게는 사이다잖아요. 네. 그런데 김빠진 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릴 정도로 계속 수세적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. 둘 다 일리가 있죠. 본인을 더 철저히 해야 하고 결혼 전에 하는 건 뭐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좀 지나치다 하다 보니까 본인만 검증을 해야 한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네. 상대방의 그 빌미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에서 해경궁 김 씨를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계속 수세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수렁에 빠져서 지금 추위가 꺾여 아까 나오는 여론조사에 계속 추위가 꺾여 있는 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. 네. 앞으로 해경궁 김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김부선 씨 논란은 예선하고 다르게 본선 경선에서는 집요하게 물그늘고 비교가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궁극적으로 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네.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. 말을 하자니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계속 공격을 받고 아젠다를 바꿔야죠. 공세적인 네. 거를 해가지고 그 아젠다를 없애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피해만 네. 다니니까. 알겠습니다.